안녕하세요. 디쌤 채널 지퍼 성지가 파트 2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퍼에는 왼알 지퍼와 양날 지퍼가 있는데요. 왼알 지퍼는 슬라이더가 하나 들어가는 지퍼이고 양날 지퍼는 슬라이더가 하나 또는 두 개 양쪽으로 들어가는 지퍼입니다. 자,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왼알 지퍼는 좀 작고 양날 지퍼는 좀 크죠? 얘는 5호고 3호입니다. 양날 지퍼는 큰 가방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작은 왼알 지퍼는 소품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앞뒤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잘 구분이 가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서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앞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더를 넣으실 때 만약에 뒤쪽으로 넣으시면 뻑뻑하고 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앞쪽에 튀어나온 부분으로 슬라이더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퍼의 진행방향, 슬라이더의 진행방향은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진행방향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퍼 이빨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 위에는 슬라이더가 빠지지 않도록 스토퍼 상지 아래는 하지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상지와 하지가 들어갈 만큼 지퍼 이빨을 제거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퍼는 이빨이 어긋나 있으므로 하지 한쪽이 두 날이면 한쪽은 한 날, 상지는 양쪽 다 두 날 제거할 곳을 은펜으로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니퍼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튀어나온 앞쪽에서 이빨을 3, 4개 정도 한꺼번에 니퍼로 찌그러뜨리고 따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빨을 빼주실 때는 천이 잘려나가거나 상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다음은 스토퍼 하지를 니퍼로 잡고 자국이 남지 않게 지퍼 양쪽에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망치로 꽝꽝 때려서 완전히 고정시켜 주세요. 자, 상지도 마찬가지로 니퍼로 잡고 자국이 남지 않게 지퍼 양쪽에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뒤쪽에서 망치로 역시 꽝꽝 때려서 완전히 고정시켜주세요. 다음은 지퍼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면 테이프를 양옆 그리고 위아래에 모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중앙에 정확하게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mm 라인 테이프를 붙여서 타공할 선을 표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테이프 선 안쪽으로 사선 치지를 수직으로 세워서 타공해 주세요. 자, 이제 타공이 끝났으면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시는데요. 실을 한 번, 두 번, 세 번 관통하셔서 S자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S자 쭉 내려서 매듭을 지어 주겠습니다. 이제 두 바늘을 시작 지점에 동시에 넣고 새들 스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사선이 나와야 하므로 뒤쪽에서 45도 내려 주시고 앞쪽에서는 45도 올려서 반복적으로 바느질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끝에 3탑 남았을 때 마무리를 지어주시는데요. 왼편에 고리를 만들고 바늘을 끼워서 시계 방향으로 두 번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에 작은 고리 만들고 바늘을 아래서 위로 끼워서 가죽 중간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이 매듭 과정을 두 번 반복해 주시고요. 마지막 담은 교차로 넣어서 마무리를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mm 남겨놓고 잘라주시고 라이터로 지져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전체의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끝부분 2mm 본드칠을 해주세요. 이제 본드를 상온에서 3분 이상 말린 후에 끈 라인을 잘 맞추어서 붙여주세요. 자, 다음은 타공할 라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2mm 라인 테이프를 끝부분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인 테이프를 붙인 다음에는 바느질 시작점을 표시해 볼 텐데요. 위에서 10mm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즉 1cm 들어간 부분에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다음은 타공을 해볼 텐데요. 직선 부분은 10날 치질 혹은 8날 치질로 반듯하게 타공을 해주시고요. 곡선 부분은 2날 치질로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공이 끝나셨으면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느질할 부분에 4배 길이실을 잘라주세요. 이제 바늘의 실을 S자로 떼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S자가 만들어지면 아래로 내려서 실을 당긴 후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자, 이제 매듭이 지어졌으면 두 바늘을 같이 넣고 첫 담을 시작합니다. 새들 스티치로 바늘을 해주실 텐데요. 바늘을 넣고 45도 내려주시고 손으로 잡고 다른 바늘로 45도 위로 올려주시고 다시 끼어서 45도 내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새들 스티치로 끝까지 바느질을 해주신 다음에 끝에 3담 남았을 때에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리 만들고 바늘 끼워서 시계 방향으로 두 번 돌리고 다른 방향에 고리 만들어서 아래에서 위로 넣어서 매듭 두 번을 지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바느질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퍼 손잡이를 제작해 볼 텐데요. 지퍼 고리 부분이 1cm이므로 가죽을 조금 작게 90mm 0.9cm로 잘라주세요. 이제 고리를 가운데 끼우고 가죽 전체에 본드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를 3분 이상 말린 후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잡이 모양을 사선으로 예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6날 치질로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공이 끝났으면 지퍼 손잡이를 연결 또 장식 효과를 내기 위해 바느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매듭을 지어주시고 끝에 2mm 남기고 자른 후 불로 지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성된 지퍼 손잡이 모서리 부분을 네이 파일로 다듬어서 매끈하게 만들어주세요. 마지막 단계인 엣지코트 바르기인데요. 단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투명 엣지코트를 얇게 발라서 코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 엣지코트 작업이 마무리되시면 충분히 말려주신 다음에 가죽과 어울리는 색상의 기린의 눈을 엣지코트를 발라주세요. 엣지코트를 한번 바르신 다음에 사포나 네일 파일로 문지르신 다음에 두세 번 발라주시면 더 예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지퍼 손잡이 부분에도 색상 엣지코트를 발라주시면 지퍼 손지갑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방문 감사드립니다. 디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오세요.